공구 상자가 보인다. 유용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 온갖 배관용 연정이 들어있어. 뭐 냄새는 당연히 지독하지만. 오, 이건 쓸모가 좀 있겠는걸? 배관공이 열쇠를 얻었다. 이제 화장실 문을 열수 있겠죠? 왜 그래? 누구지? 붉은 빵구 성능 경찰서. 방금 손 선생님이야? 뭔가 크게 잘못됐는데 진짜 최악이다. 그래도 그분이 경찰서 근처에 내려줬으니 바로 가서 신고해야겠어. 엄마랑 아빠가 엄청 걱정하고 계실 텐데 내 목소리 들으면 안심하시겠지? 어우, 야, 여기도 장난 아닌데요 지금 상황이. 완전 막혀있. 학교는 여섯 블럭이나 떨어져 있으니 안전할 거야.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데 집중하자. 지도가 없어. 여기도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이 이상한 덩굴은 학교 바깥까지 뿌리를 내린 모양이다. 일로, 일로, 일로. 나... 어? 저거 세호 아니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미나? 미나, 여긴 어떻게 왔어? 나 지금까지 학교에 갇혀 있었어. 겨우 빠져나왔다고. 야, 빨리 경찰 아저씨한테 신고해야 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세하고에 경찰을 보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야야, 일단 진정해. 너무 흥분했잖아. 숨 좀 돌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 도와줄게. 세하고에서 살인이 터졌어. 손선생님, 손선생님이. 나도 미친 소리 같다는 거 알아. 하지만 손선생님이 형패라는 분을 죽인 것 같아. 뭐, 완전 미쳤네. 송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이제야 말이 되긴 한다. 무슨 뜻이야? 그리고 난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비명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얘기했지. 근데 안 믿어주더라. 같이 신고하면 들어줄지도 몰라. 진짜로? 이거 완전 직무유기 아니야. 들어가자! 같이 가보자고! 너부터 들어가. 바로 따라갈게. 수상한데. 수상한데가 아니라 제 나쁜 놈 맞아요. 세호야, 여기 좀 어두워. 어? 세호야? 문이 바깥에서 잠겼다. 야, 길세요! 거기 숨어있어, 미나야. 날 믿어. 다 널 위해서야. 개소리하고 있네. 당장 여기서 내보내줘. 야! 무슨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정신이 나간 거야. 지도가 없어. 계단이니까 일단 1층부터 다 봅시다. 그래도 근무하는 분은 항상 계실텐데 느낌이 좋지 않아. 지하로도 갈 수 있고 그냥 위로 갈 수 있는 계단 2억에 떡하니 있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도 잠겨있군요. 이 포스터 기억나. 지역 치안 홍보 사진 찍는다고 내가 세화하고 대표 반장으로 왔었는데 분명 날 알아보는 분이 계실 거야. 와, 대박. 진짜? 어? 그리고 대표도 나가고 그랬어? 아무도 없어요? 안에 좀 비어있는 것 같아. 도움을 청할 순 없겠어. 500원. CCTV가 작동하고 있다. 당장에 누군가가 보안실에 있는 것 같다. 물...인데 일단 인벤토리가 없으니까 하나 챙기고.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청소당번 길세요. 나의 괴상한 여정은 정말 지루하게 짝이 없게 시작되었다. 명길이는 평소처럼 태훈이랑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하루는 명길이 패거리한테 빵셔틀질을 하는 것도 싫다고 했더니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면서 결국 미친개주의를 제대로 끌게 되었다. 그런데 그 꼰대는 우리를 도와주긴커녕 학교 끝나고 저녁에 창고실 청소당번을 시키더라. 아휴, 태훈이는 여전히 일벌마냥 부지런히 청소하고 있었다. 나도 딱히 신경을 쓰진 않았다. 덕분에 박스대를 이것저것 둘쑤셔볼 수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못 가. 지도가 없으니 답답하군요. 일단 1층을 다 본 것 같으니까 위로 올라가 봅시다.
오! 세미친 매운맛! 오! 불갈비 버거!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그 도전 받아들이지. 실화냐? 음악 수업이 정말로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몇 달이 채 안 돼서 난 이 리코더를 꽤 능숙하게 불 수 있게 되었다. 집에서도 연습을 했더니 진도가 개빨리 나가더라. 선생님도 이렇게 진도 빠른 애는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다. 학교 공연 찐따였던 내가 알고 보니 예체능 재능충? 이제 난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 계속해서 연습을 했다. 가끔은 애들 중에서 꼴찌로 집에 가기도 했지만 점점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노력 반의 은근. 왜 화장실이 벌써 나오지? 탁자 위에 건물 지도가 있어. 송릉 경찰서 지도를 얻었다. 아, 드디어. 파이널리. 아, 밑에가 깜빵실이구나. 우리가 못 들어가고. 뭐야 이건? 녹차네. 아니 난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벽이 사라져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는데 얜 반응이 없어 얘가. 쟤들 중 하나가 탈옥한 거 부서장님도 아신답니까? 당장 커버 못 치면 우리도 싹 다 잘릴 겁니다. 이리 와 순경. 또 괘씸한 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독 가스에 숨이 턱 막히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김민찬 송경. 왜 이런 걸 여기 와서 말하고 있어? 여기도 뭐 있을지 몰라. 잠겨 있어? 뭐야? 아. 아, 2층이 아니라 1층! 1층 왼쪽 계단이 뚫려있었나? 1층으로 내려가봅시다. 잡았다. 구내식당부터. 뭐야 이건? 아, 숨는 거구나. 아! 아, 못 봤어. 아, 조명이라. 아, 미안해. 아, 멍 때리고 있었다. 저게 지금 출혈인가요? 뭔가요? 피가 깎인 건가? 저게 무슨 상태 이상이야? 출혈은 아닌데? 출혈인가? 출혈 맞는지 한번 써봅시다, 하여튼. 오! 출혈이 맞네요. 오케이. 한 칸 비워놓고 나중에 붕대 먹으면 그때 쓰자. 자, 3층 다 보고 다시 보안실로 갈게요. 어? 3층을 보려면 또 반대편! 아, 아니구나.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개빡칠 뻔했어요, 나. 여기, 아! 1층 내려가. 3층을 아예 못 올라가요? 저기 오른쪽 위에 끝에 2층 오른쪽에도 막혀있나? 아, 어, 제노사인 씨가 그걸 다 기억을 해줘서 다행이다. 헛짓거리 안 해도 돼서. 보안실. 이 문은 카드키가 없으면 못 열어. 그래서요? 나 이때까지 뭐 경찰을 본 적이 있니? 본 적 없는데? 왼쪽 2층 다 안 받... 아! 서류보관소랑 회의실을 안 봤구나, 내가. 오케이. 어우, 씨! 깜짝이야! 아, 개... 아우,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헤드. 큰일 날 뻔했네. 와... 놀래라. 아, 서류보관소. 500원. 붕대 나와라, 붕대. 아,
야세미칠도 괜찮긴 한데 군대, 군대가 더 필요해 지금. 돈 말고요. 오! 저장하는 데가 여기 있군요. 이건 뭐야? 불쾌한 냄새가 풍긴다. 썩은 비린내 같다. 어? 저 식물에서 이상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어. 숨을 참아야겠다. 독포자는 이따금 폭발해 독가스를 흩뿌립니다. 그 주변에 조심하세요. 위나가 가스를 흡입하면 중독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체력이 서서히 깎이게 됩니다. 아... 시간 지나면 계속 줄어드는 효과가 여기 있네. 그럼 이제 붕대보다 해독약을 더 찾아야겠네요. 오우. 오, 가까이 가지 마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서 감이 안 잡히네. 이제 이것들이 경찰서까지 잘하고 있네. 여기는 회의실인 것 같네. 500원. 들어오자마자 돈이 있네. 어? 이건 초콜릿바랑 좀 다르게 생겼네. 뭐가 다른 거지? 그냥 다른 종류일 뿐인가봐. 근무 중인 경관들에게 알림. 시장 근처로 순찰을 나갈 시 새로 지급된 테이저를 필참할 것. 현재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므로 테이저 소지 유무에 따라 순찰 도중 부상을 입게 될 위험이 있음. 전 경관에게 알림. 자영업자, 상인, 그리고 주민들이 8시 도깨비 시장 근처에 집결해 데모를 할 예정이다. 다들 들었다시피 시청의 토지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릴 겁니다. 시위를 통제해야 하니 전원 조기 출근하도록. 경찰분들도 애쓰죠. 해독제 챙겨! 나쁘지 않군요. 경찰 아저씨들이 여기에서 회의를 했나봐. 누가 두고 갔나본데? 카드키인가? 아, 여기에 카드키가 있군요. 카드키를 넣어놨다. 회의실.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딜 가야 되지? 보안실. 이게 막 달리고 싶은데 다칠까봐 못 달리겠어. 무서워가지고. 자, 보안실. 완전 엉망이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헉! 거기 누구 있어요? 아, 분명히 오른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거기 누구 있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오! 사람이다. 학생인 것 같은데. 어느 학교 교복인지 모르겠어. 어? 얘 갠가? 한예슬? 와, 그림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누구세요? 넌... 너...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무슨 일이야? 어따 대고 반말이야. 난 중독됐어. 어서 나랑 빨리 나가자. 내가 해독약을 갖고 있지만 그건 내가 써야 돼서 아껴야 되거든? 여기서 나가야 돼. 아니야, 난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당장 도움을 청해야 된다니까. 진정해. 흥분해봤자 다 죽어. 그건 싫지? 응. 그럼 잘 들어. 우릴 도우러 올 사람은 없어.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고. 시간 낭비를 해봤자 점점 죽어갈 뿐이야. 특히 난 확실해. 독이 점점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말 잘 들어. 심각한 얘기야. 너도 슬슬 눈치챘겠지만 이곳은 네 세상이 아니야. 우린 지금 코마에 들어와 있어. 현실 세계와 연결된 이면 세계지. 그래? 잘 들으라니까! 네가 오늘 밤을 살고 싶다면 힘을 합쳐야 해. 날 도와줘. 그럼 우린 함께 나갈 수 있어. 알았어. 뭘 도와주면 될까? 일단 해독제 내놔. 꿀꺽꿀꺽. 여기 뒤에 도깨비 시장 알지? 응, 잘 알지. 우리 엄마가 맨날 가는 데인데. 나 대신 거기로 가줘. 잠깐, 나도 못 나가. 세호가 날 이 건물에 가뒀다고. 하... 경찰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 후문을 열어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간부용 카드키가 필요해. 3층 서장실을 찾아보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 받아. 계속 연락은 해야 하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터지는 폰이야. 와, 진짜 개 오래된 폰이다. 섀도우 텔레콤을 얻었다. 언제적 폰이야? 완전 골동품이네. 좋아, 이제 갈게. 그런데 이름이 뭐야? 그냥 예솔이라고 불러. 아, 예슬이 아니라 예솔이었어? 예솔이라고? 이름 이쁘다. 난 미나야. 통성명하고 있는. 이제 빨리 갈 시간 없으니까. 섀도우 텔레콤은 코마의 특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걸로 유령 자경 단원들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유령 자경 단원들이 언제나 전화를 받는 건 아니지만 전화를 받아줬다면 중요한 단서를 알아낼 수도 있지요. 전화. 섀도우 텔레콤 연락처.
한예솔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받아, 무시해. 어, 받았다. 보안키는 찾았니? 재촉해서 미안하지만 내 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그러게,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굳이 전화로 말아주고 있네. 요, 정신이 많이 오락가락한가봐요. 어쩌다가 독 같은 것에 걸리게 된 거야? 네 친구인 친절한 세우 덕분이지. 세우가 그런 짓을 했다고? 걔 솔직히 파리새끼 하나 무서워서 못 잡은 애인데 너무 혼란스럽다. 명심해, 그 녀석 보기보다 더 위험한 애야. 거리를 두는 게 좋아. 확실히 뭔가 수상하긴 해. 여기에 날 가둔 것도 그렇고 왜 그랬을까? 시간이 없어. 어서 서장실로 가서 보안기를 찾아봐. 너만 할 수 있는 질문은 혼자 하라고. 500원스 500원스 갑시다. 서장의 보안키. 서장실이 저기 위에 있는데요. 이제 열리려나? 아까 닫혀있었는데 분명. 예솔이가 서장실은 3층에 있댔지. 그 말이 맞기를. 어? 뚫려있! 뭐야, 뭔 소리야? 유리 깨지는 소리인데? 창문인가? 여기서 뭐가 돌아다닐지 누가 알아? 조심해야지. 뭐야? 여기가 어디요? 어어어어! 저기 또 있네. 경찰 이제 살았어. 도와주세요, 경찰 언니. 바깥에 살인마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뭘 도와줄까? 송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 같이 생긴 살인마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게 나야, 임마. 여기까지 쫓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널 죽여서 자매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구나. 네? 개뜬구? 오, 잘 숨었잖아. 뭐야? 환풍구로 돌아다녀?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이세요? 괜찮아? 위층이 난리던데. 손선생님이 날 쫓아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번에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완전 손선생님이셔. 아마 경찰서가 아직 완전히 잠식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영역 밖에서는 힘이 약해지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지. 일단 빨리 보안키를 찾아봐. 서둘러. 여기가 어디예요? 아, 그래.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보라고 형사과로 넘어왔네요. 좋아요. 물이 너무 많은걸? 하도 500원? 저장 나이스? 붙잡혔을 때 뿌리칠 수 있다. 먹어야 돼, 이거. 먹고 가져가! 이런 건 필수지, 필수. 여기도 이제 내려갈 수 있네요. 뭐야 이거? 흑마법 소녀. 지보고 누나라고 부르는다. 아니, 끼케야 나랑 동갑처럼 보이는데. 자라면 나보다 어리게 생겼는데 왜 누나 대접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걔는 내 손을 잡고는 학교의 어두운 복도로 이끌었다. 왠지 모르게 나 지근데 누군지 떠올릴 수가 없었다. 이런 인싸 여자애가 나랑 어울리고 싶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그 점에 정신이 완전 팔려버린 바람에 그때 내 그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도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걔는 내 세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한 게 많아서 거의 몇 시간을 같이 얘기를 한 것 같다. 아니, 솔직히 그걸 어떻게 튕겨? 그러더니 걔는 방 중앙에 서서는 공중으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 조용하군요. 무섭잖아. 체력 단련실. 뭔 소리야? 아, 지금 바깥에, 지금 복도에서 누가 돌아다니고 있나봐요. 엄마야. 으악. 맞는 것 같지? 조용히 나가볼까?
오른쪽에 소리 들리는데? 얘 왜 계속 쫓아오냐? 쟤는 왜 저러고 있니? 수상한 쪽지. 그렇게 박스 하나를 뒤적거리다가 황동 열쇠가 달린 가죽과 카나를 발견했다. 보자마자 대박이란 느낌이 오더라. 꼭 PC방에서 던전 돌다가 전설템이라도 먹은 기분이었다. 그러니 그 꽉을 열고 안에서 꼴랑 고물 자단 리코더 하나를 찾아냈을 때 내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이나 가? 안타깝게 음악적 소실도 없어서 태훈... 방금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요? 태훈이한테 그걸 트는 법을 아는지 물어보았다. 완전 개 고물에 쓸데도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 결국 이걸 집으로 갖고 가기로 결심했다. 갔냐? 갔어? 아, 진심으로 저장하고 싶다. 여긴 어디야? 부서장실. 되게 중요해 보이는 곳이 판자로 막혀있네. 나중에 어, 깜짝이야. 와, 진짜 쫄았어. 나 서장실. 에? 저기요. 엄마. 뭐 찾았어? 예설아, 사람 시체를 경찰 서장실에서 발견했는데 뭔가 위험해 보여. 형체가 막 흔들리면서 지지직거려. 정확히 말하면 시체는 아니고 송릉 경찰서에 존재했던 망령의 잔해야. 망령이라니? 아주 강력한 존재인데 오래된 시설에 축적된 소문, 감정, 그리고 특이한 역사 등이 모인 개념 융합체 같은 거야. 네가 발견한 건 혼돈의 자매의 희생양 중 하나일 뿐이야.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 지금은 신경 쓰지 마. 그냥 주위에 뭐 없는지 둘러봐. 이 망령에겐 보안키가 없어. 사장님 책상에도 별게 없네. 일지 같아 보이는데 서장님 건가 봐. 아마도 부서장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최근에 겪은 이혼 때문이든가. 어쨌든 부서장은 새 차도 사고 몸도 다시 만들려는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더군. 일단 케톤 생성 식단을 짜줬다. 그리고 함께 매일 오후 1시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로 했다. 진짜 몸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보여줘야지. 보안키를 언급한 내용이 없군. 아무래도 예솔이에게 전화를 다시 해봐야 되려나? 진행이 막히시나요? 길을 잃었습니까? 섀도우 텔레콤을 사용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상황에 따라 새로운 목표, 유용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솔장! 보안키는 찾았어? 아직 찾지 못했어. 서장실 책상 위에 일기장 같은 게 있긴 한데 운동 이야기만 잔뜩 써있고 보안키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어. 보안키가 거기에 없었다면 그 노트에 써있는 단서를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머물렀을 것 같은 장소를 찾아봐. 일상을 추적하다보면 보안키를 찾게 될지도 모르잖아. 행운을 빌어. 그러니까 저기 가라는 거네. 체력 단련실. 자, 다시 한번 잘 찾아보자고. 그래, 바로 이 가방이었어. 이건 사장님 가방인가? 어디 보자. 서장의 보안키를 얻었다. 찾았다. 예솔아, 서장님의 보안키를 찾은 것 같아. 좋아, 드디어 후문을 열 수 있겠어. 이제 다시 보안실로 돌아와. 한시가 급하니 서둘러. 내가 왜? 어! 헛! 낫! 야, 이건 아니지. 나 아무데나 들어가 봐. 오! 왜 계속 뜨는 거야, 이거? 쟤 나갈 때까지? 갔네. 갔어? 간 거 맞아? 아, 개 놀랐네. 이거. 제작진들이 아주 작정하고 만들었구만. 저장 한번 하고 갑시다. 보안실로 어떻게 내려가냐. 아휴,
여기에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되나? 아니 왜요? 야 나도 숨겨줘. 나도 숨겨줘. 왜 니 거기 있어? 아 여기 퀘스트 지역이라서 얘 못 들어오나 보다. 하긴 몬스터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얘를 죽이겠지. 말이 안 되잖아. 아이 개당황했네. 야 나왔다. 나왔다고 임마. 미나야 카드 키 좀 보여줘. 점점점 완벽해. 이거만 먹히겠어. 이제 널 내보내줘야겠지. 내가 여기서 CCTV로 네 동선을 파악해줄게. 지하주차장 근처 후문으로 가면 삑소리가 날거야. 그러면 문을 열 수 있어. 지하주차장 근처 후문. 그런데 도깨비 시장엔 왜 가야하는거야? 거기에 한약방이 있어. 거기서 플라즈마 토닉 한첩 지어달라고 해. 플라즈마 토닉? 한약이랑 같진 않은데? 문제없어. 그냥 그것만 갖다줘. 돈은 이걸로 내고 저승 노잣돈을 얻었다. 이게 뭐야? 누가 이걸 돈으로 받아? 그건 저승 노잣돈이란 거야. 여기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화폐지. 날 믿어. 그래 믿을게.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와도 아무 말 하지 마. 저기로 내려가야 되는군요. 일단 저장을 한 번 더 하고. 국회 잠긴 문에 메모가 붙어있다. 어이 장순경, 1층 화장실에 터진 파이프는 몇 번이나 말해야 고쳐줄거야? 지하까지 뚫려있는거 그대로 방치할래? 백안공의 열쇠로 남자 화장실 문 잠가놓고 후딱 고쳐놔! 누가 실수로 들어갔다가 낙상해서 실려가기 전에 작업 끝나기 전까지 숙제실 이용 금지야! 하...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열쇠를 찾아야 되네. 다시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1층 화장실에 터진 파이프 백완공의 열쇠로 남자 화장실 문 잠가놓고 후딱 고쳐놔. 근데 화장실을 가볼까? 백완공의 열쇠라고 했잖아. 아까 난 백완공이 아니야 라고 했던 곳이 어디지? 그 뚫어뻥 있었던 곳 숙직실인가요? 네, 좀 그 위쪽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있네요. 번쩍번쩍하네요, 얘가. 공구 상자가 보인다. 유용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 온갖 배관용 연정이 들어있어. 뭐 냄새는 당연히 지독하지만. 오, 이건 쓸모가 좀 있겠는걸? 배관공이 열쇠를 얻었다. 이제 화장실 문을 열 수 있겠죠? 왜? 왜 그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건물을 흔들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공기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 오유?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아 발자국 소리 들려. 아 소름 끼쳐 진짜. 벽에 엄청 큰 구멍이 났네. 진짜 대공사를 벌이고 계셨구만. 나도 들어가야겠다. 뭐야 이거 갑자기 개뜬금포인데? 잘못하면은 뭐 취소되나? 그리고 큰 소리 나서 귀신 오나? 아 근데 계속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이거 오버워치 랜덤 박스 같이 생겼어요. 그렇다고요. 되게 뭔가 열어보고 싶게 생겼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얘 왜 턱 쪼가리가 돌아갔어? 시체가 있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어 벽을 파고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깜빵으로도 갈 수 있네요. 비상구 열리려나? 응, 안 열려. 기계실로도 내려갈 수 있고. 깜빵을 가면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주변부터 좀 찾아봅시다. 저장할 수 있군요. 증거 보관소. 아빠는 맨날 짜증나게 군다. 하긴 그 학기 내 성적이
성적이 엄청 실망하셨으니 그럴만도 하다. 내가 리코더를 갖고 집에 가자 손해든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음악 수업에 등록했다고 대충 둘러댔다. 그러더니 진짜로 웃더라? 우리 꼰대가 그 정도로 행복해하는 건 난생 처음 봤다. 심지어 보충 수업료까지 내준다고 얘기하더라. 이것 봐라. 그래서 난 그 기회에 PC방에 꼬라박을 용돈이나 더 타내기로 했다. 와 진짜 얘는 쓰레기다. 얘는 진짜 구원이 안 되는 애다. 와 구제불능. 아버지의 믿음을 저런 식으로. 문이 반대편에서 막혀있어.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 돼. 오케이. 여긴 깜빵인 것 같은데? 아까 봤던 시체가 여기서 온 걸까? 깜빵문이 열려있어. 지하 1층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위쪽에 뭐가 있네요. 열 수 있네? 내가 지금 열쇠를 갖고 있나? 뭔가 오고 있다. 뭔가 어둡고 발톱이 달린 건데. 이러고 죽은 거야? 딱 몇 시간만 버티면 된댔잖아. 나한테 전화 한 통 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상한 소리 나. 형님이 좀 만두를 먹고 계속 속이 안 좋았는데. 터져 죽은 거예요? 몸이? 배속이 왜 이래? 속이 안 좋아 터할 것 같아. 어느 날 명계리와 마주쳤더니 돈을 내놓으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 마침 음악 담당이던 노 선생님이 지나가고 있길래 그분을 불렀다.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돈을 드리면서 방과 후 음악 수업에서 리코더 연습 좀 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명계리를 떼어냈지만 대신 저녁에는 음악 수업에 꼼짝없이 발을 묶이게 됐다. 진짜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다 그러지. 심지어 리코더가 제대로 된 악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더라. 다른 애들은 다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었다. 분명 엄청 등신 같아 보일 텐데. 니 하는 짓이? 인정합니다. 감옥 철창문이 박살나 있잖아. 이것도 그 괴물의 짓일까? 예, 저장. 드디어 유치장 입구야.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돼. 아, 손 선생님 또 오고 있어? 빨리 예솔아, 시간이 없어. 기다려. 됐다. 아! 어디 가시나? 이거 너! 어? 저 피 뭐야? 펼쳐졌어? 오, 폐기. 너무 무서웠어.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중요한 이벤트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피해는 이후 게임 내내 당신의 체력 최대치를 1 깎아버립니다. 지역을 탐색할 정보를 얻고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네? 그럼 내가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나 스프레이도 있었고, 뭐... 아니, 이건 필수로 적용되는 건가? 아니, 이런 개... 아니... 억울... 다른 템이 있어야 되나? 아니, 나 스프레이도 있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억울... 너무 억울한데? 야, 그리고 나 모든 맵을 다 파밍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뭘 더 대처를 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알려주기 위해서 무조건 저렇게 다치게 해놓은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수상한 촉질은 이제부터 조심해야겠죠.
선생님의 교실에 일찍 갔다. 선생님은 나한테 리코더를 불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고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물어봤다고 말했다. 리코더 케이스를 열자 부품들을 고정해둔 벨벳 칸막이 아래 웬 오래된 악보와 내가 기어 있는 게 보였다. 선생님은 악보를 살펴보더니 첫 페이지 몇 장은 초심자에게 완벽하겠지만 몇몇 부분은 좀 더 심화 과정처럼 보인다고 하셨다. 어쨌든 나는 꼼짝없이 발이 묶인 신세였으니 한번 물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한테 열리게 될 새로운 기회의 문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다. 도깨비 시장. 호! 붕대는요, 왼쪽 위에 상태 이상이 표시가 있거든요. 출혈이라고. 근데 뭐 모르겠어. 붕대 쓰면은 될지 안 될지. 미나야 괜찮아? 방금 터진 일 다 봤어. 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래도 대처를 해서 다행이야. 대체 송 선생님이 왜 날 죽이려 들지? 네가 너무 이뻐서 그렇지 뭐. 미나야, 저건 네 선생님이 아니야. 혼돈의 자매라는 망령이 만들어서 조종하는 꼭두각시라고. 혼돈의 자매? 학교에서 봤던 그 귀신같은 여학생인가? 혼돈의 자매는 그 여자의 기운, 가문이랑 안좋은 역사가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보복이랄까? 그건 그렇고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한방약... 한방약이 아니라 한약방! 한약방을 시장 안에서 어떻게 차지하는 거야? 시장에는 많은 점포가 있다고. 상인 중에 도깨비라는 녀석을 찾으면 돼. 그 상인만이 필요한 약을 만들 수 있어. 도깨비라니? 도깨비 시장에서 기억되기 쉽겠네. 자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일단 너부터 몸조심하면서 움직이자고. 공사 중이네요? 여기로 갈 수 있어? 어? 가지네? 이제 지역을 이동할 수 있군요. 알았어. 이 문은 시장으로 통하겠지만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해. 어우, 야해. 이게 무슨 망치 소리지? 노가다 아저씨들 같아 보이는데 위험해 보이진 않아. 으아장르.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쭐게요. 아, 뭐가 궁금한데 학생?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면 뭐라겠니? 도깨비 시장 입구를 새로 만들고 있잖니. 마감까지 작업을 제대로 끝내려면 애들한테 야근까지 시켜야 돼.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진짜 시장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오늘만 해도 네가 두 번째다. 나 바쁜 거 안 보이냐? 여긴 공사판이라고 왜 자꾸 일을 나한테만 다 물어보는 거야? 오른쪽에 사다리를 가리킨다. 왼쪽에 문을 가리킨다. 왜 갑자기 선택지가 나와? 대뜬금 보로. 뭐 할까요? 왼쪽에 문이 낫지 않을까? 저쪽 문으로 지나갈 수 없을까요? 시장으로 통하는 문이긴 한데. 친구한테 가져다 줄 약을 구해야 해요.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요. 그래, 알았다. 지나가거라. 하지만 저 문은 입구 전용이야, 알겠니? 네, 아저씨 수고하세요. 아휴, 썩 가거라. 사다리는 이용이 안 돼요. 송릉역 1번 출구야. 이상한 동굴들이 자라나서 문까지 뒤덮고 있어. 지하로 가는 게 안전하겠는걸? 거기 학생, 좀 이따 문 닫을 거다. 다시 오면 두들기거라. 섀도우 텔레콤이 다시 울려. 형배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 시체를 학교에서 봤단 말이야! 여보세요? 미나, 조심해. 도깨비 시장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한 장소야. 누구세요? 형배 아저씨? 내가 누군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도와주려는 거니까. 아니, 학교에서 아저씨 시체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들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사람이 아닌 존재에겐 이름을 가르쳐주지 마. 아, 그럼 그쪽은 뭔데요? 대답해요! 친구지. 뿌잉뿌잉. 신호철. 웬 장비들이 잔뜩 정리되어 있는데? 살펴볼 시간이 있었다면 좋으련만. 이게 무슨 장비야. 낙지 발가락이지. 횟집. 횟집도 들어갈 수가 있네? 지도 없고. 웬 장비들이 잔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횟집. 횟집. 횟집, 횟집. 도대체 여기 선반이 있는데 여길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뭐야, 무슨 브금이야? 이거 브금이야 그냥? 2층이 있네? 이 건물이 왜 이렇게 많아? 붕대를 하나. 자, 물을 마셔버리고. 붕대를 하나 삽시다. 얘는 누구야?
어이, 뭘 쳐다보는 거야? 할 말 있어? 에, 죄송합니다. 말투가 왜 이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왜 이런 공간을 만든 거지? 굳이? 혼맹약이 다 떨어졌다니 뭔 소리랴? 내 친구 한 명이 오늘 밤에 한 다발 사갔다는구만. 딱 한 다발 남아있다고? 뭐 그 정도면 괜찮겠군. 그래서 가격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셔. 이 정도로 뜯어가는 것만으로도 횡재했다고 생각하셔. 하, 이것 봐라. 작은 새 한 마리가 길을 잃었네. 어, 저 아세요?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거 봐라. 불쌍도 하지. 꼭 무당 같은 옷을 입었네. 여기서 뭐라고 계신 걸까? 전 미나예요. 언닌 누구? 난 장미다. 이제 여기 뭐 타러 나왔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으련? 너 같은 여자애는 이런 밤중에 낯선 곳을 돌아다니 뭐 쓰지? 뭐 문제 있어요? 엄마랑 맨날 장 보러 오는 우리 동네인데. 에, 아니 아니요 아니지. 아니고 말고. 이 시장은 아니지. 곧 알게 될 테지만. 날 믿어라. 이쪽 시장은 좀 내키지가 않을 것이니. 이제 쏙 가거라. 슬슬 얘기하는데 실증도 나고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써야 하니 말이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 멍청한 짓은 하지 말도록. 왜? 옷이 왜 그래요? 오늘 밤에 무슨 굿이라도 하세요? 헤, 아기 새 치운 눈썰미가 좋네. 뭐 사실만 이야기하자면 오늘 밤에 굿을 하긴 하지. 즉 올해 묵은 말을 치우고 세상을 구하는 일도 굿으로 친다면 말이야. 허허허. 내 인생 최고의 굿이 아닐까 싶다. 세상에, 콧대 완전 높네. 무당들은 다들 경건하고 겸손한 양반들인 줄 알았는데. 시장에 대해 묻는다. 요새 시장 리모델링이라도 했나요? 좀 달라 보이는데. 여긴 네가 알던 그 시장이 아니란다. 한번 둘러봐. 온갖 풍문과 불안, 그리고 인간의 감정으로 얼룩지고 뒤틀린 곳이지. 한번 쭉 둘러보면서 풍경을 즐겨보거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뭘 샀는지 묻는다. 여기서 뭘 사신 건가요? 너랑은 딱히 상관없는 물건이다. 혼백형이라는 거지. 한 다발 더 필요한데 이런 얄궂은 때에 어딜 가서 구한담. 이제 가거라. 저게 뭔가요?